안녕하세요. 공장유튜브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들어온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네,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뭐 우리 오행경 본부장님이 워낙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NLP 체면 치료 지도 교수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NLP 체면을 포함한 통합 치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치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치료도 있고, 또 NLP 체면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까지 운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교수라고도 불려지고, 또 코치라고도 불려지고, 또 치료사, 이렇게 다양한 호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이제 마음 관련해서도 NLP 체면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 저의 가치는 뭐냐면은 이제 참 만남, 참 사랑, 참 자아입니다. 이 세 단어 속에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참 자아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참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른바 자기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다움. 자, 저는 모든 사람은 한 송이 꽃처럼 자기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송이 꽃.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꽃을 피워야 돼요. 그죠? 근데, 나만의 꽃을 피우기보다는 누군가와 이제 비교 경쟁을 하고 또 시기 질투를 하고, 이렇게 기계의 부속품처럼 전락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한 송의 꽃이 되어야 되고, 또 삶의 예술작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다움을 찾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참 사랑을 해야 돼요. 참 사랑.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나의 좋은 점도 사랑하고 나의 부족한 점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장점도 사랑하고 나의 단점도 사랑하고 내가 잘한 일도 사랑하고 실패하고 실수했던 일도 사랑하고 우리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이렇게 이제 남들한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감추고 싶은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점은 사랑하는데 감추고 싶은 이런 부정적인 그런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정말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자, 이 한 문장에 자, 모든 행복의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상담해 보면은 나는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거나 뭔가를 고쳐야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격을 개조해야 된다거나 말을 잘해야 된다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거나 뭐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렇게 뭐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나를 이렇게 틀을 가지고 바라보더란 이야기죠. 자, 우리는 어떤 조건에 전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뭔가를 고치지 않아도 되고요. 뭔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아도 괜찮아. 말을 못해도 괜찮고 돈을 좀 많이 못 벌어도 괜찮고 남들만큼 성공을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이야기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순간에 깨달아도 참 좋아요. 이 순간에. 자,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자, 100 중에 몇 퍼센트? 여러분들, 지금? 100%. 자, 지금 당장 100%가 되시면 너무 좋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게 박수 한번 보내세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 같지 않단 말이에요. 아, 내가 100%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예.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아야만 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는 엄마로부터 사랑받아야만 아기는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사랑받는 아기는 건강한 성격으로 성장하지만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아기는 성격이 좀 소심하거나 또 위축되거나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아야만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참만남이라고 하는 거야. 자, 참만남 심리가족 시작. 자, 엄마가 아기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자, 엄마는 아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봅시다.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쌌을 때 엄마는 어떻게 했죠? 갈아주고 사랑해 줬죠?
예. 자, 줬달라고 막 고치고 울 때 어떻게 했죠? 저쯤에서 사랑해줬죠? 바로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엄마의 사랑이라고. 자, 이 엄마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되었지만 그대로 또 필요로 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또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고. 내가 어떤 실패를 하고 좀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나를 또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관계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봉당이 바로 이제 그런 환경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 아무리 봐도 이 봉숭아 학탁이 그런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이제 그 만남으로 자란다 보십니다. 자,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시작. 예, 어릴 때는 부모와의 만남, 또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결혼하면 또 부부와의 만남. 또 이제 우리 사회생활 할 때는 이렇게 또 저와 같은 또 스승과의 만남, 뭐 어떤 직장 상사와의 만남, 이런 다양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정말 위대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위대한 우리 어머니와의 만남이 있었고,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10년 동안 밧줄부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너무나 헌신적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아들로서 제가 정말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크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오빠와 동생을 위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돈을 벌고 학비 후원을 했던 우리 또 누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중학교 입학금이 없던 저에게 입학금을 대주기 위해서 원래는 없었던 장학상을 만들어가지고 중학교 입학금을 대해주셨던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중학교 1학년 때는 제가 너무너무 또 좋아하던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경남 하동에서 진주로 전학을 왔거든요. 전학을 온 이후에 5년 동안 무려 한 200통의 손편지를 써주시면서 저한테 자존감을 키워주시고 자신감을 심어주셨던 아주 예쁜 우리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명희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선생님이 계셨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 1, 2, 2년 담임을 해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2년 동안 담임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까? 예, 네, 저도 그런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원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고1 때, 제가 너무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우리 고1 담임선생님이, 야, 너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우리 반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이제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뭐, 김문계 고등학교에서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학급 한장을 강제로 저한테 시켰어요. 학급 한장을 시키면서 1년 동안 강추레이닝을 시켜서 완전히 적극적인 성격으로 성격 개조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참 많은 위대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 위대한 만남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성창훈 총장님과도 위대한 만남을 제가 갖고 있고, 그 이전에 우리 오행재 본부장님, 또 뭐, 여러분들 여기 또 맹창님도 계시고, 우리 김선숙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는 이제 거의 제가 얼굴이 아는 분들, 또 홍영순 작가님도 계시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이렇게 막 이제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봉숭아 학당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집이구나. 우리 천만원 힘이 가족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제 가치를 갖고 있고요. 제 신념은, 자,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체험해야 할 신비로운 과정이다. 이게 저의 이제 신념인데, 이 신념도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출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중받는 아주 괜찮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자, 행복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행복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삶을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체험해야 할 신비로운 과정이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삶에는 정말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죠. 그렇죠? 뭐 날씨로 보면 맑은 날씨도 있고 뭐 흐린 날씨, 비가 오는 날씨, 눈이 오는 날씨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날씨도 좋은 날씨도 있고 안 좋은 날씨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좋은 날씨가 좋아질 때는 행복한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맑은 날씨가 좋아지면 행복한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맑은 날씨도 좋고 흐린 날씨도 좋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씨도 좋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이른바 돈을 많이 벌어도 좋고 돈이 안 벌려도 좋고 예? 일이 잘 되어도 좋고 일이 좀 안 되어도 좋고 모든 게 좋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한 10년 전에 제가 깨달았는데요. 자, 모든 것은 깨달음의 순간이구나. 자, 저는
이 한 문장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자, 부정은 긍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부정은 한번 따라해봅니다. 부정은 긍정을 알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제 부정이 왜 필요하냐면 긍정을 알게 해주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느껴봐야 돼. 외로움. 자, 만남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별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돈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가난을 통해서 배가 고파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건강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봐야 되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뭐 어떤 아프다든지 이별이라든지 뭐 가난하다든지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자, 좋은 건데 왜 좋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체험 속에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체험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건 좋은 일이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걸 제가 메시지를 드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첫 만남 심리가족을 기본으로 NLP 체면치료, 스피치 명강사 훈련 이런 게 쭉 연결됩니다.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강의는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해드릴 부분은 이제 NLP 체면이 뭔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제가 왔기 때문에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요. 우선 여러분들 좀, 그 실습을 좀 먼저 해보면 어떤 체면이 뭔지, NLP가 뭔지를 좀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체면의 NLP는 뭐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마음.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는 그런 마음의 사용법이 바로 NLP 체면인데 마음 중에서도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자, 무의식 따라하세요. 무의식이 뭐냐면 바로 이제 잠재의식을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잠재의식에 해당되는 무의식을 다루는 그런 마음의 사용법이 바로 NLP 체면이다. 그리고 왜 이제 NLP 체면을 배워야 되냐면요. 바로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예. 네. 자, 마음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아까 또 우리 김정남 선생님? 김정남 선생님이 아까 저기 율동을 막 하셨잖아요. 이제 이 율동, 신체의 활동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웃을 수도 있지만은 웃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란 이야기죠. 이거 이제 심신상관성, 따라서 심신상관성. 영어로 보면 마인드 바디 커넥션.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몸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뭐,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배워야 될 건 뭐냐면은,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몸을 변화시키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뭐, 행복한 생각을 하면, 뭐, 감사의 마음을 만들면, 뭐, 인생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의식 차원이라는 거죠. 의식. 의식 차원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의식은 작심삼일로 끝난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런데 무의식의 힘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갑니까? 예,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그래서 무의식의 어떤 긍정의 패턴을 만드는 순간 자, 내 신체가 건강해지고 내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쪽으로 바뀌더라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걸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무의식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무의식을 긍정으로 바꿀 것인가. 여기 이제 포커스인데 우선 여러분들 한번 다 일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어서셔서 자, 좀 저기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팔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팔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로 쭉 한번 돌려볼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어디까지 돌아가나 이렇게 쭉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 이제 표시를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자, 돌리셨나요? 오케이, 바로 와서 이제. 자, 이번에는 눈을 감으시고 팔 내리시고 눈 감고 마음속으로 한번 돌려볼 겁니다. 마음속으로 팔을 돌릴 텐데. 자, 눈 감고 마음속으로 오른팔 올리고 오른팔 뒤로 쭉 돌리는데요. 내 몸이 너무 유연해서 마치 문어가 자, 180도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팔도 180도로 쭉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셨으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상상할게요. 자, 다시 마음속으로 오른팔을 올리고 뒤로 쭉 돌리는데 마치 문어가 180도로 회전이 되는 것처럼 내 오른팔도 뒤로 쭉 회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상상이 되셨으면 고개 갔다갔다 가세요. 이제 눈 뜨세요.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오른팔 올리고 자, 뒤로 쭉 돌립니다. 어디까지 돌아가나 쭉. 예. 자, 많이 돌아갑니까? 예, 바로 상상소에서 두 번 연습을 했는데 처음보다 많이 돌아가죠? 자, 마음의 상상이 바로 신체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그래 또 들어가보세요. 자, 눈 감고 상상 속에 여신 감고 있다. 상상 속에. 상상 속에 자, 눈 감고 자, 허리를 굽힙니다. 내 가슴과 무릎이 착 달라붙으면서 손바닥이 완전히 밑바닥이 착 달라붙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유연합니다. 자, 그렇게 허리가 아주 깊숙이 굽혀진다고 상상하세요. 상상이 되셨으면 고개 갔다갔다 하시고.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상상할게요. 다시 한 번. 자, 내 몸이 너무나 유연해서 가슴과 무릎이 착 달라붙으면서 손바닥도 자, 우리 바닥에 착 달라붙는 아주 유연한 그런 내 몸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다 되셨으면은 고개 갔다갔다 하시고. 이제 눈 뜨세요. 자, 실제로 한번 해볼 거예요, 실제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집중적으로 상상을 잘 하셨으면 아마 차이가 더 많이 났을 것이고, 대충 했으면 좀 대충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자, 뭐냐면요. 자, 마음이 신체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온효대사의 그 어떤 해골바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온효대사님이 당나라로 이제 유학을 가다가 너무나 이제 밤에 목이 말라서 물을 시원하게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였어요? 해골바가지. 그래서 막 구토가 나왔죠. 이제 구토를 만들어낸 거는 뭐였느냐? 이게 바로 이제 물이었다. 자, 마음이었다. 마음. 자,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물맛이 달라지더라.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참 정말 그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암에 걸리는 사람들을 제가 치료를 해보니까요. 암에 걸린 사람들은 암에 걸리기 한 3년 전부터 계속 나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내 몸에 암세포가 활성화되고 암에 걸린 거예요. 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자, 자주 반복하는 생각이 내 몸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니요.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다시 한번 더 테스트 해보면요. 자, 이 사랑이란 단어와 미움의 단어, 행복, 불행의 단어, 이 단어 하나가 손가락 힘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부정의 말을 해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총장님께서 이제 감사일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일기. 감사일기를 쓰면 왜 우리가 건강해지고, 왜 행복해지고, 왜 부자가 되고, 왜 성공을 하느냐.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는 바로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최고의 긍정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자 동물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인간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긍정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자 성공적인 그런 말로 말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마음하고 신체도 연결되어 있고 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또 신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제 이해를 같이 이제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참 마음의 힘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자,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인 그 윌리엄 제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발견이다 그랬어요. 예. 네.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라고요? 자,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발견이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마음의 태도를 정말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다. 자, 박수 크게 보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프로그램.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밤에 잠이 안 오고, 나도 모르게 외롭고, 뭐 나도 모르게 죽고 싶고, 혹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떠올라오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나요?
그게 없다면 참 좋은데 그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오늘도 좋은 날이다. 오늘도 축복받은 날이다. 정말 오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혹시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그럼 이건 참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아침에 이제 눈을 뜨니까 하, 짜증나는 하루. 오늘도 어떻게 보내지? 자,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구만. 뭐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건 뭐예요? 부정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도 계세요. 아,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침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침에 눈을 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려있는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게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부정적인 프로그램일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우리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부정적인 패턴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외롭고 나도 모르게 죽고 싶고 나도 모르게 막 불안해지고 잠이 안 오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든다면은 이제 바이러스 먹은 프로그램이죠. 요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병원에 가면 뭐 줍니까? 병원에 가면 약을 주잖아요. 약을 먹다 보면 약에 또 의존을 하게 되고 약에 중독성이 또 일어납니다. 요걸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로 이제 NLP, 뭐 체면 치료 이런 트랜서 치료를 활용하다 보면 이게 이제 쉽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면과 NLP가 결합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정적인 패턴들이 아주 쉽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체면이 뭐냐 궁금할 겁니다. 체면. 자, 체면이 뭔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맹창님. 맹창님 알고 계신 체면은 뭐예요? 예? 아, 무의식을 끌어내는 거. 우리 김선수 선생님은 체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좋아요. 뭐든지 좋습니다. 어쨌든 체면하면은 잠자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하다. 그게 왜 이렇게 오해가 되었을까 보니까 체면이 영어로 뭐냐면 힙노시스. 힙노시스. 힙노시스라는 단어가 이제 체면이거든요. 근데 힙노시스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힙노스. 힙노스. 힙노스가 잠이란 뜻이에요. 잠이란 뜻에 해당되는 힙노스에서 나온 단어가 힙노시스. 그러니까 잠자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체면에 걸리면 나는 의식이 없는 것 같고 잠을 자는 것처럼 막 의식이 없는 상태에 조종당하고 혹시 내 의식과 무관하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고 덜치워내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체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체면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자, 잘 보시면 이 그림에 요거는 각성 상태거든요. 의식이 이제 의식만 있는 상태 이 각성이잖아요. 근데 체면에 걸리면은 의식도 있지만은 잠재되어 있는 그 무의식, 잠재의식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체면에 걸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체면에 걸린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시네요. 자, 그럼 여러분 체면에 걸린 적이 다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언제 체면에 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 몸이 나른하고, 자, 한 5분만 더 잤으면 좋겠고, 정말 눈뜨기 싫은 상태 경험해 보셨나요? 그게 바로 체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들기 직전에, 이야, 너무 편안하고, 이제는 막 잠들어 버릴 것 같은 그 어떤 편안함, 눈뜨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느껴보셨죠? 이것도 바로 체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영화를 볼 때, 영화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자,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 화면에 빠져가지고 옆에 누가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영화 화면에만 빠져 있었던 순간이 있었죠. 그것도 재미있는데. 또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핸드폰에 막 카톡, 뭐 또는 뭐 메시지, 뭐 재밌는 뭘 이제 보다 보니까 봉천역을 내려야 되는데 봉천역을 지나쳐버린 거예요. 신림역 막 신대방 이렇게 가신 적 있죠. 이것도 재미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 뭐 산책하다 보면은 요즘 뭐 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꽃이 너무 좀 아름답게 지금 피어 있는데 자,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완전히 꽃에 빠져 막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 막 멍을 때리고 있어. 이것도 재미있다. 자, 지금 제가 뭐 여러 예를 들어드렸는데 보세요. 뭐, 자, 몸이 나른한 상태, 눈 뜨고 싶지 않은 상태, 이대로가 좋은 상태, 멍 때린 상태, 정신이 팔려있는 상태, 집중된 상태. 이 모든 게 바로 이제 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체면을 정리한다면 아주 편안하게 몸이 이완되어 있으면서 마음은 한 가지에 집중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해되시나요?
예, 뭔가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우리 의식은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 예, 이대로가 참 좋은 상태죠. 여러분들 이제 체면을 좀 같이 한번 실험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체면에 좀 걸려보셔도 괜찮아요. 우선 감수성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고, 여러분들 또 체면이 뭔지 또 알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뜨지 못하는 체면을 한번 제가 걸어볼 테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눈을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눈을 뜰 수도 있고 못 뜰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눈을 뜨지 못할 것이고 누군가는 눈을 쉽게 뜰 것이고 또 누군가는 또 눈을 뜨기 힘든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그런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확률적으로 그렇게 논다는 이야기죠. 자, 좋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세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그리고 눈 주변의 근육이 완전히 이완이 되었다 상상하세요. 완전히 이완이 되었어. 근육이 완전히 풀려서 눈 주변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감겨져 있다 상상하세요. 눈의 근육이 완전히 풀려서 이 근육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웠을 때 너무나도 편안해서 야, 정말 눈 뜨기 싫어. 정말 5분만 더 잤으면 좋겠어. 이대로가 너무너무 편안해.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 경험을 지금 바로 해보는 거예요. 바로 지금 말이죠. 나는 잠들기 직전에 야, 지금 바로 잠들어 버릴 것 같아. 야, 너무나도 편안해서 이제는 도저히 눈 뜰 수가 없어. 그 체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걸 지금 바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눈을 뜨라고 하지만 지금 이 상태가 너무나도 편안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안하게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눈 뜨기가 싫어집니다. 좋아요. 눈 한번 떠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눈 뜨기가 싫죠? 정말 눈이 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눈이 너무 무거워요. 그렇지만 셋만에 떼서 뜹니다. 자, 하나, 둘, 셋! 완전히 떼세요. 네. 어떤 좀 차이는 있었지만은, 자, 눈 뜨기 좀 싫은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자, 껌은 좀 무겁게, 묵직하게 느껴진 분도 있었을 겁니다. 맞죠? 쉽게 떠진 분도 또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각자 차이는 있지만 바로 이건 이제 우리 체면 감수성이라고 그래요. 이제 감수성이 예민한 분은 눈을 뜨는 게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이제 감수성이 좀 둔감한 분은 또 쉽게 눈을 뜰 수가 있다. 뭐, 그걸 이제 체험을 좀 한번 해보셨는데, 어때요? 편안했습니까? 그 편안함이 바로 이제 체면이다. 자,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쭉 해보겠는데요. 자, 이거는 일어나지 못하는 체면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서 또 편안하게 심어보시고, 내 다리가 너무나도 편안했어. 완전히 문어 다리가 되었다고 상상하세요. 다리에 힘이 쭉 빠져나요. 두 다리에 힘이 너무나도 빠졌어. 근육이 완전히 풀려가지고요. 이 다리가 완전히 문어 다리처럼 흐느적한다고 상상하세요. 너무나도 풀렸어. 흐느적합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일어나라고 하지만 다리가 너무나도 풀려있기 때문에, 힘이 풀려있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기가 싫어질 겁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숫자 셋을 세면은 자, 일어납니다. 하나, 둘, 셋! 자, 일어나세요. 오케이. 자, 앉으시고요. 이제 암시에 지금 잘 먹히는 거거든요. 왜 처음에는 안 일어났는데 뒤에는 일어나느냐. 예. 처음에는 이제 암시에 반응을 하는 거죠. 일어나기 싫었죠? 그랬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거 이제 팝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팝. 팝을 알아야겠죠. 알아야죠. 자, 그럼 손 감아주세요. 오른팔은, 자, 직진한 수소풍선이죠. 수소풍선이 줄이 내려와서 오른팔 위로 쭉 끌어당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팔이 너무나도 가벼워서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오른팔이 수소풍선처럼 가볍다. 오른팔이 너무나도 가벼워. 오른팔이 가볍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에 왼팔은 큰 파이터리가 내리는 거죠. 왼팔 파이터리가 내리는 겁니다. 왼팔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른팔
왼팔은 가볍습니다. 왼팔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왼팔은 늘릴 수 없어요. 오른팔은 늘었습니다. 오른팔은 위로 이거 쭉 올려가는 거예요. 이거 쭉 올려가는 이제 그대로 팔이 굳어져 버립니다. 석고가 됩니다. 석고. 석고가 됐습니다. 이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숫자 셋을 세우는 그런 데 팔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흔들어서 팔은 그대로 자, 팔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옆 사람들 팔이 어떤 차이가 나나? 이 선수 지금 엄청 차이가 났어요. 자, 이제 셋만이 완전히 풀립니다. 하나, 둘, 셋, 완전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김선숙 선생님은 체면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다. 그래서 체면을 잘 그릴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보면 우리 오행자 본부장님도 체면을 지금 잘 그리는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오행자 본부장님은 왜 잘 그릴까 생각해 보니까 뇌포가 형성이 되었어. 옛날에 저한테 많이 그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면은 그 신체 자체가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잘 그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오행자 본부장님처럼 제가 이제 믿음 신뢰가 구축이 되면, 또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유도를 하잖아요? 그럼 또 잘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체면을 좀 경험을 해보셨는데, 체면이 이상한 게 아니죠? 지금 의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의식이 다 있었죠? 의식이 다 있었지만은, 팔을 내리는 게 싫거나, 눈 뜨는 게 싫거나, 어쨌든 지금 있는 그대로 편안한 상태를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체면은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가 편안한 상태. 자, 이대로가 편안한 상태시죠? 네, 이대로가 편안한 상태. 자, 눈을 감고 있는 상태가 편안하다든지, 팔을 들고 있는 상태가 편안하다든지, 뭐, 앉아 있는 상태가 편안하다든지, 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체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언제 편안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언제? 자,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좀 편안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편안하죠? 가족과 또는 친구가 대화할 때 편안하죠? 또 재미난 활동을 할 때 편안하죠? 자, 그러면 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마음이 잘 움직여질까요?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잘 움직여지죠. 근데 체면이 왜 중요하면 체면은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체면 보면은 맨 밑에 체면은 체면이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 체면 기법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기법이다. 그리고 체면은 일상의 트랜스 상태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이제 마음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게 체면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 체면이 필요할까요? 우선 이제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나 불면증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체면 상태에서 움직이면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거지.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여러분들 이제 뭐 영업을 하거나 세일즈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업 세일즈는 뭐예요? 사람 설득시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설득시키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토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체면을 활용하면 사람을 잘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쪽에 이제 체면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체면을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런 체면으로 보다 보니까 의식도 없고 막 조종 당하는 것 같고 뭐 끼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뭐 전혀 하나에 뭐 완전히 그냥 몰입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보기 때문에 체면에 들어가지만은 체면에 안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경우들 있죠. 근데 보세요. 자, 체면은 집중, 체면은 이완이고 체면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고 체면은 나른함과 묵직함을 느끼는 것이다. 자, 체면에서도 의식이 작용한다 안 한다? 작용한다 그랬죠. 체면에서 잡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잡생각이 나죠. 근데 체면에서도 체면에 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래서 체면과 비체면은 구분이 힘들다. 그러므로 이제 체면에 걸렸음을 확인하려 하지 마라. 체면에 걸리려 하면 안 된다. 자, 잡생각이 나면 잡생각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쭉 허용을 해주는 게 체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어차피 체면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 한 가지를 제가 체면으로 시각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동안 자. 힐링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편안하게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 심호흡하시고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자 이마에 힘을 빼고 위아래 눈과 앞에도 힘을 쭉 빼주세요. 눈 주변의 근육이 완전히 풀린다고 상상하세요. 양 볼에도 힘을 빼시고 양
자, 입술, 위아래 입술에도 힘을 빼고, 입안의 치아와 혀, 목 성대에도 힘을 쭉 빼주는 거예요. 얼굴 전체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자, 목에도 힘을 빼고, 어깨에도 힘을 빼주세요. 팔뚝, 팔꿈치, 손목, 10개의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이제 가슴에 힘을 빼고, 배에 힘을 빼고, 아랫배에 힘을 빼주세요. 등과 허리, 엉덩이, 허벅지, 무릎, 다리까지 힘이 쭉 빠집니다. 발목, 10개의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힘이 쭉 빠지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편안해지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자, 이 편안함 속에 내가 앉아있는 자리 주변에 1m 정도 둥근 원을 상상하세요. 1m 둥근 원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상상하세요. 자, 그 원 안에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해볼게요.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해봅니다. 색칠이 다 되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좋아하는 꽃도 피워봅니다. 좋아하는 꽃. 자, 꽃이 작은 묘목들로 이제 채워집니다. 이제 심호흡을 쭉 하면 꽃의 향기가 아주 진한 향기를 풍기면서 코속 깊숙이 파고든다고 상상하세요. 꽃의 향기가 아주 코속 깊숙이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신나는 노래를 한번 들어봅니다. 신나는 노래. 노래가 크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신나는 노래를 크게 듣습니다. 자, 코로 흥얼거려도 괜찮아요. 이제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원 안에 초청을 해보세요.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지인도 좋고. 자,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마 천만남 승리 가족들 초청합니다. 자,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뭐든지 가능해요. 우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자,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자, 상상 속에서 들어봅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지죠? 좋아. 그 기분 좋은 상태에 이제 나의 멋진 미래를 머리에 떠올려 볼 거예요. 올해 1년의 목표도 좋고, 뭐 5년, 10년, 뭐 아주 먼 미래도 좋아. 자, 나의 인생이 정말 멋진 이상적인 어떤 그런 미래로 펼쳐진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꿈과 목표가 다 이루어진 그런 이상적인, 자, 미래로 펼쳐진다면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더 자신감이 넘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나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자, 이렇게 멋진 미래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려보는 겁니다. 자, 밝고 환한 그런 화면으로 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좋은 느낌, 자,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자, 느껴지면 고개 까딱까딱 합니다. 이제 앞에 큰 영화 스크린을 상상하세요. 큰 영화 스크린 속에 그 모든 장면을 한편의 영화로 만들어보는 겁니다. 한편의 영화로. 자, 영화 화면처럼 흘러갑니다, 이제. 자, 내가 원하는 모든 꿈과 목표가 이루어진 미래의 모습이 멋진 한편의 영화가 된 거예요. 밝고 선명한 화면에 효과음도 넣고 멋진 영화를 만드세요. 영화가 마음에 들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그 영화의 첫 장면을 다시 돌려서 정지 화면을 만드세요. 자,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 한번 해볼게요. 자, 심호흡을 쭉 하면서 영화 속에 들어갑니다. 영화 속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느끼는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되세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상상하세요. 그 뿌듯한 자부심과 자신감과 사랑과 열정을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자, 기분 어때요? 기분 좋아지죠? 그 좋은 기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성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도록 태어났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나는 나를 믿는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잠시 후에 깨어날 겁니다. 깨어나면 기분이 아주 좋고 편안하면서
자, 온몸이 가볍고 상쾌한 상태로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온몸의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셋, 자신감이 넘치고 사랑이 넘칩니다. 자, 넷, 눈뜰 준비하시고 다섯, 눈떠 주십시오. 자, 어때요? 조금 몸이 편안하고 저 힐링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많으면 한 30분 정도 해드릴 건데,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만 했습니다. 5분. 자, 이렇게 이제 체면은 편안한 상태에 고도로 집중과 몰입을 하는 상태다. 근데 우리가 근데 좋은 곳에 집중하는 게 지금 어때요? 좋은 곳. 좋은 곳에 집중하는 게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죠? 안 좋은 곳에 집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뭐 실패나 안 좋은 일에 집중하면은 내가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외롭고 죽고 싶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체면은 좋은 체면도 있고 안 좋은 체면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안 좋은 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좋은 체면은 깨트려야 되지. 그리고 우리는 좋은 체면에 걸려야 되죠. 그래서 사랑, 희망, 꿈, 목표, 미래에 정말 원하는 쪽에 우리가 체면에 걸려서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간단하게 몸을 교환시키고 좋은 것에 집중하는 그런 걸 좀 해보셨는데요. 평소에도 이렇게 좀 해보시면 돼요. 평소에도 몸을 좀 이완시키고, 자, 둥근 원을 상상하고,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하고, 좋아하는 꽃을 피우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 초청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의 모습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한편의 영화로 제작을 해라. 영화가 마음에 들도록 영화를 제작한 다음에, 마음에 들면은 영화 첫 장면에 다시 내가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매일 반복을 하세요. 매일. 매일 반복하면, 자,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시작. 예, 이렇게 꿈을 자주 꾸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다. 박수 크게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네. 자, NLP. NLP는 뭐,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저한테 들어보셨을 겁니다. 용어를 한번 볼게요. 자,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의 약자가 이제 NLP입니다. NLP. 그러니까 이제 NLP 속에는 좀 전에 이 체면적인 부분도 있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체면적인 부분이 NLP에 들어있어요. 또 3분의 1은 가족 치료. 또 3분의 1은, 개수탈 때 심리 치료. 이런 이제 세 가지가 통합이 되면서 NLP가 만들어지는데, 1970년 중반에 NLP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한 50년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심리 치료, 그 다음에는 상담,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비즈니스, 뭐, 그 다음에 또 뭐, 종교 영성, 그 다음에 스포츠, 뭐, 모든 것에 다 확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NLP가 접근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다 NLP를 훈련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NLP는 탁월성의 모델링이거든요. 탁월성의 모델링. 탁월한 사람이 심리치료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봉당의 승창훈 총장님은 어떤 쪽에 탁월하죠? 자, 예, 사랑의 팀을 만드는 데 탁월하죠. 사랑의 조직을 만드는 데 탁월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조직. 이렇게 이제 어떤 분야든지 탁월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탁월한 분들을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게 이제 NLP인데,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NLP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NLP는 자, 마음의 사용법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NLP는 바람직한 목표의 성취와 변화를 위하여 오감의 요소를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마음의 언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 및 기법. 즉, 마음의 사용법 혹은 마음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네. 다 읽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자, 마음. 여러분들 이제, 체면도 이제 마음을 다루지만은, 이제 이 체면하고 NLP를 같이, 믹스를 시키면은 너무 마음을 다루는 게 쉬워진단 말이죠. 우리 이제 마음을 다루는 그 마음의 언어가 뭐냐면 오감이라는 거예요. 오감. 자, 상상을 할 때 이미지를 연상을 하죠, 여러분들. 이미지. 이미지를 연상하고 또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느낌을 느끼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NLP의 마음의 원리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음의 영화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똑같은 주향제를 보는데, 컬러로 볼 때와 흑백으로 볼 때와 무성 영화로 볼 때 느낌이 어때요? 차이가 있죠? 그럼 칼라로 볼 때는 느낌이 강한데 무성영화로 보면 느낌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그렇죠? 힘든 일, 뭐 자신감이 넘치는 일, 뭐 행복한 일,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좋은 일은 어떻게 상상하면 좋을까요? 야, 좋은 일은 밝고 선명한 이미지로 소리도 크게 듣고 뭐 느낌도 아주 강하게 우리 칼라 영화처럼 이렇게 상상하면 참 좋겠죠. 안 좋은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흑백 영화나 뭐 무성 영화처럼 이렇게 느낌을 죽여버리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NLP 용어로서는 이제 이걸 이제 연합 분리라고 그래요. 연합. 좋은 일은 연합을 해서 느낌을 살려라. 자, 안 좋은 일은 분리를 시켜서 느낌을 배제시켜라. 그래서 우리 삶에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좋은 일은 느낌을 계속 살려주는 쪽으로 상상을 하고요. 안 좋은 일은 느낌을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상상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음이 탁월한 쪽으로 바뀌더라는 이야기죠. 자, 아무리 힘든 일도 있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도 우리가 비행기 높이에서 내려다보거나 또는 우주에 가서 내려다보면은 느낌이 어떨까요? 아무 느낌이 없죠. 아무 느낌이 없죠. 이걸 이제 불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힘든 일을 현장에서 보지 말고 천장 높이, 비행기 높이, 우주, 우주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주에서 좋아하는 꽃을 피우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우주에서 충분히 좋은 기분을 만들어서 다시 내려와서 현장을 보면은 아무 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좋은 일은 어떻게 하냐면은 좋은 일은 우리가 이제 영화의 주인공인 것처럼 막 그때 이미지를 화려하게 아주 밝고 환하게 이때 상상하는 거예요. 그때 소리도 크게 듣고 느낌도 크게 불러 일으키라.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제가 이제 앵커링이라는 걸 이제 가르쳐 드릴 텐데 우리 NLP의 기법 중에 앵커링이라는 게 있어요. 뭐 손가락을 눌러주면은 자신감이 느껴지면 어떨까요? 자신감. 이 손가락을 하나 눌러주는 것만 가지고 자신감이 느껴지고 막 기분이 좋아진다면 참 좋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이제 앵커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정을 우리 신체 신호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앵커링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감정의 스위치를 만드는 거죠. 오늘 기분 좋았죠? 자, 그러면 그거 한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았던 순간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자, 눈 감고. 자, 심호흡 쭉 하세요. 오늘 어떤 시점에 기분이 가장 좋았는지 상상하세요. 가장 좋았던 그 순간에 이미지, 소리 들으세요, 소리. 그 느낌을 느끼는 겁니다. 느껴지면 고개 갔다 갔다 가세요. 이때 새끼손가락을 눌러줍니다. 새끼손가락.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한 5초, 10초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유지하는 동안에 오늘 좋았던 그 순간의 모든 걸 느끼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손 떼세요. 자, 전화번호 한번 외워봐봐요. 전화번호. 시작. 자, 숫자로 번호 한번 외워보세요. 전화번호. 자, 이번에 다시 눈 감고 심호흡 쭉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눌러봅니다. 자, 기분 어때요? 좀 전에 좋았던 느낌이 올라옵니까? 오케이. 바로 감정의 스위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손 떼시고 눈 뜨고 오늘 하나만 해봤는데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새끼손가락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새끼손가락만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걸 이제 우리가 앵커링, 이른바 감정의 스위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손가락 신호 하나 가지고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기법만 배워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마음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NLP입니다. 그래서 이제 NLP는 마음을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자, NLP는 마음이라는 호수에 언어라는 돌을 던져서 긍정과 사랑의 파문을 일으키는 언어의 마술사가 되는 기술이다. 여러분, 말 잘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울해지거나 기분이 나빠지거나 그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이란 호수에 들어와서 파문을 일으킨 거예요, 파문을. 어떤 사람의 말은 긍정적인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어떤 사람의 말은 자 부정적인 파문을 불러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떤 파문을 불러일으킨 게 좋을 것 같아요? 긍정이죠, 긍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긍정과 사랑의 언어를 훈련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 NLP는 똑같은 말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긍정과 사랑의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말을 할 것인가를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짧은 말로 이렇게 가장 효과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또 NLP 하나의 제기가 됩니다. 그런 점은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별도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어쨌든 오늘 이제
체면 NLP가 뭔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좀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은 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중간에 몇 가지 실습도 시켜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더 길게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길게 하는 게 뭐 꼭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여러분들 저와 하는 시간 내내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